안녕하세요. 오늘도 줌 구강학 안면외과 이주민 선생님과 함께 양악수술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원장님. 네. 원장님 궁금해요 라는 네. 주제예요. 뭐가 그렇게 궁금할지 제가 사연을 읽어드릴게요. 아, 네네. 네. 자, 양악수술에 대한 질문들이 도착했어요. 언제 도착했나요? 아까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악수술을 고민하고 있는 20대 여자입니다. 저는 주걱턱 때문에 항상 놀림을 받아와서 예뻐지고 싶은 마음이 커요. 근데 예뻐지려면 성형외과에서 해야 된다는데 맞나요? 원장님 이 질문을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드리면 주걱턱 때문에 놀림을 받았다고 질문자가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턱이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놀림을 받았어요. 우리도 초중고등학교를 다녔지만 네. 어릴 때부터 사춘기 때부터 보통 턱이 나오거든요. 그때 되게 예민한 시기잖아요. 턱이 나오면 아, 너 턱돌이네, 뭐 주걱턱, 어, 뭐 턱 어디 갔니, 뭐 목이 빠진다, 팔이 빠진다 막 이러면서 놀림 많이 받고 뭐 손가락 들어가니 막 이러면서 막 한번 보자 막 이러면서 놀림 하잖아요.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 질문을 많이 받아봤으니까 사실은 이게 웃을 일은 아닌데 네, 죄송하긴 한데 네. 이제 주걱턱 때문에 놀림을 많이 받았잖아요. 놀림을 많이 받았으면 주걱턱이 되게 심한 거거든요. 그렇죠. 양악수술이 일반인들이 알고 계시기에는 되게 심미적으로 좋아지는 수술이다, 예뻐지는 수술이라고만 알고 계신데요, 이거는 기능이 무조건 우선되어야 되는 수술입니다. 네, 네, 네. 주걱턱 때문에 놀림을 많이 받으셨다면 발음이 별로 좋지가 그렇죠. 않고요. 어, 맞아요. 뭐 저희가 환자분들한테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어, 너 이거 했어 물어보면 일반적으로 는 다 잘 되잖아요. 네, 근데 네, 주걱턱이면 네. 대부분 너 이거 했어? 이렇게 어,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발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 교합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교합이 쉽게 얘기하면 음식을 씹는 거거든요. 네. 씹는 게 좋지 않으니까 소화도 잘 안 됩니다. 네, 씹는 게 오물오물오물 해가지고 그냥 삼키니까. 그 다음에 심각한 경우에는 어, 숨 쉬는 것도, 주걱턱인 경우에는 뭐 숨 쉬는 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주걱턱인 사람들은 위턱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비염이 있다든지 코로 숨 쉬는 게 조금 불편하다든지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예뻐지려면 아까 성형외과에서 해야 된다고 물어봤잖아요. 네, 네. 성형외과에서 사실은 할 수 있는 데도 별로 없고요. 네, 네. 전공의 교육과정이라든지 전공의 이후의 교육과정 중에 학교정 수술이 들어가 있는 병원이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는 구강외과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실제로 이게 어깨너머로 배울 수 있는 수술은 아니거든요. 네. 어, 치과대학에서 치아부터 시작 해서 교합까지 그렇죠.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얼굴뼈, 얼굴에 대한 해부학적 지식도 진짜 네네. 충분히 바탕이 있어야 되는 거고 맞아. 거기다가 이제 손재주도 있어야 되고 이제 환자 보는 것도 경험도 많이 쌓여야 되고 할 수 있는 수술이라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도 구강외과 중에서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부 성형외과 중에서는 이제 외국에 가서 배워왔다든지 이제 실제로 성형외과 선생님들도 수술 경험도 쌓이고 잘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진짜 내가 수술을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구강외과, 성형외과 의사라면 뭐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네. 주걱턱이 심해서 놀림을 받을 정도면 어떻게 해도 좋아집니다. 아. 네, 꼭 예뻐진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양악수술이, 학교정 수술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어주고 정상을 조금 더 낮게 만들어주는 수술이거든요. 턱 말고 다른 게 예뻤다면 턱이 들어가면 그냥 당연히 예뻐지는 거고요. 네. 뭐 성형외과에서 더 예뻐진다, 구강외과에서 더 예뻐진다 뭐 그런 거는 차이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맞죠.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방금이요? 안녕하세요. 양악수술을 하고 싶은데 혹시 네. 제가 양악수술을 해도 되는지 병원에 가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런 게 있을까요? 어, 이거 완전 이거 도둑놈 심보. 양악수술을 이제 상담을 받지 않고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뭐 가능한지 네, 네, 네. 물어보고 싶은가 봐요. 그러니까 양악수술을 기능적 목적으로 하는 사람과 미용적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나뉘는데요. 사실은 저는 양악수술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수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일단 양악수술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싶다고 해서 해도 되는지라는 질문보다는요. 내가 양악수술이 필요한지라는 그렇죠. 질문이 더 맞을 것 같거든요. 그 필요한 거는 사실은 첫 번째 질문자처럼 네. 턱이 그렇구나. 나와 있어가지고 놀림을 받았다. 그러면은 필요하죠. 그렇죠. 네, 뭐 기능적인 개선도 필요할 거고 맞아요. 심미적인 개선도 당연히 필요할 거고 심리적인 개선, 놀림을 받아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았으니까 그런 개선까지 필요로 할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하다 그냥 알 수 있을 거고요. 저한테 오지 않더라도 그렇죠? 네네. 애매한 경우 있죠. 나는 턱이 나온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데 아니면 이게 밤에 잘 때 코도 조금 고는 것 같고 턱이 좀 들어가가지고 좀 스트레스인데 사실은 한국 사람들은 턱이 좀 들어간 걸 좋아하기도 하거든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나 돌출입인 것 같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엑스레이를 재보면 이제 턱이 들어가 있는데 네. 근데 이게 그 돌출 정도를 체크하는 거는 뭐 코라든지 턱을 재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골격적인 부정교합을 개선시키는 게 양악수술이라고 보면 그 양악수술을 하려면 뼈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갖고 싶은 능력 중에 하나인데 얼굴을 딱 봤을 때 안에 뼈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쵸. 근데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지구상에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엑스레이랑 뭐 CT 영상 이런 거를 얻어야 되는데 네네. 그거는 그냥 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진만 가지고 당신은 수술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실제로 치과라든지 치과 교정과 구강외과에 내원을 하셔서 본이라고 해서요. 네네. 저희는 임프레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치아 모형, 치아 인상을 뜨고 그다음에 씹는 거 있죠. 이렇게도 씹을 수 있고 저렇게도 씹을 수 있고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게 평상시에 씹는 그 바이트라고 그러는데요. 그것도 인기를 해야 되고 엑스레이도 찍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CT도 찍어야 되고 얼굴 사진도 찍어야 되고 네네. 그리고 실제로 원장님 얼굴도 봐야 되고 원장님 얼굴은 안 봐도 되지만 원장님이 환자라고 생각하는 질문자의 얼굴을 봐야 되니까 네. 맞잖아요. 실제로 네, 보는 맞아요. 것과 사진은 다르거든요. 여러 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심한 정도라면 수술이 필요합니다. 네. 아니면 이 정도는 수술 안 해도 됩니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애매한 정도라면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검사를 받아보시고 진단을 정확하게 받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네. 저 양악수술 받아도 될까요? 세 번째 질문자가 네, 도착한 네. 거예요. 결혼하셨나요? 안 했어요. 키가 어떻게 되세요? 162? 162? 뭐 스트레스 받는 게 있으세요? 얼굴 관련해가지고? 길이라든지 뭐 모양이라든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뭐 그 비대칭. 비대칭과 여기 네. 턱관, 겨울만 오면 턱통증. 제가 잠깐 천천히 아 해보실까요? 해볼까요? 아 물어볼까요? 그러네요. 여기요. 아프세요? 가끔 스트레스 받으면 여기. 네. 뭐 턱관절 불편한 거 그 정도라면 사실은 보존적으로 치료하셔도 될 것 같고 뭐 미용적으로 생각하신다면 충분히 미인이셔서 굳이 수술까지 필요한. 욕심은 나요. 항상 그렇죠. 하면. 욕심은 네. 좀 나죠. 근데 되게 무섭긴 해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긴 네. 하죠. 뭐 양악을 하고 나오면 많이 달라졌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달라지는 사람들은 많이 달라지고 그냥 약간 이미지만 네, 바뀔 맞아요. 수 있고. 맞아요. 그래서 예전 네. 이미지가 더 좋을 수도 그럴 수도 사람도 있죠. 있고. 네. 그래서 나한테 불만인 게 뭔지 불만을 수술로서 어떻게 바뀌게 할 수 있는지 해결할 수 있는지 그게 선결되면 이제 수술을 하느냐 마느냐가 이제 결정되지 않을까요? 네. 좀 꺼졌다 생각하세요? 그러면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아 진짜요? 예. 요새 그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오늘. 그러니까 뭐 두 번째 질문자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병원에 한번 와보시죠. 알겠습니다. 자, 네. 꼭 저희 병원 아니어도 됩니다. 네. 여러 가지 질문들을 원장님께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4편에서는요 양악수술 사망 위험이 높은 수술이라고 하던데 라는 주제를 갖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즐거우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